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 유치수 바이블로 영어의 강민규입니다. 68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느헤미야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다. 지금 책임자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벤자민, 세마이야, 그리고 제레미야. 그리고 Sultan of the Priest Sons, 그 제사장 그 후손들 중에 몇 명이 트럼펫을 부는 이 젊은 성가대원들은 레위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 그 직분으로 임명이 됐었죠. 이제 그 얘기죠. 그 사람들을 내임리 다시 말해서 보면 즉하리야. The son of Jonathan, 조나단의 아들 즉하리야, The son of 신마야. 요 조나단이 신마야의 아들이란 뜻이니까 즉하리야는 세마야의 손자가 되겠죠. 요 세마야는 The son of 마타니아, 마타니아의 아들이었고 마타니아는 The son of 미카야, 미카야의 아들이었어요. 미카야는 The son of 자쿨, 자쿨의 아들이었고 자쿨은 The son of 아삽의 아들이었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And 그리고 his brethren, 그의 형제들을 바로 스마야, 아자레야, 그리고 밀랄라이, 길랄라이, 마이 이런 사람들하고 느데니어, 그리고 주다, 하나니 이런 사람들이 with the musical instruments of David, The Man of God, 즉그 악기,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여기서 뮤지컬을 빼도 그냥 악기가 될수 있어요. 어쨌든 그 악기가 언제 이 제정된 악기냐면 of David, 즉 통일왕국의 2대왕 데이빗이죠. 데이빗이 정한 그 악기예요. 그이 데이빗을 The Man of God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 데이빗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즈라 더 스크라이브 요거 사관으로 읽지 말고 박사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박사를 얘기하는 거죠. 로 번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before them 그들 앞에 그 책임자들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And 이어서 at the Fountain Gate 이게 성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샘문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요 샘을 한자로 바꿔서 천문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샘문이라는 게이 성문 이름이에요. 거기에 바로 워즈 이 성문 요 게이트를 얘기하는 거죠. 이 위치가 그게 요게 여기선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 어디에 있었냐면 over against them 그들 건너편 쪽에 있었던 그 문이죠. 그들이 went up 올라갔어요. By the stairs 그 계단을 of city 그 성의 어떤 성이죠? of David 데이빗성 즉 우리가 다윗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at the going up 바로 올라가는 뭘 of the wall 그 성문을 올라가는 그 스테어스라는 얘기죠. above 뭐뭐 위에 뭘 the house of David 데이빗 왕궁 위에 있는 이분 바로 on the water gate 이건 수문이죠. east world 이 수문이 그 이것도 성문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 물줄기 관련된 어떤 이제 문이라서 이제 water gate 이렇게 지었겠죠. 이스트월드 그 동쪽으로. And 그리고 the other company 나머지 사람들 of them 그들 중에 그들이 이게 후조 이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걸알수 있겠는데요. 얘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 gave 뭐를 했어요? thanks 감사를 드리는 그들 이게 이제 주어가 되겠죠.
이 주어가 이 went의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머지 그 동료들의, 그러니까 그 그룹의 나머지 사람들이 갔어요. 어디로? Over against them, 그들 건너편으로. And 그리고 I, 내가 after them, 그 뒤를 따라, 그들의 뒤를 따라서란 뜻이죠. 그리고 the half of the people, 그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이 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open the wall, 그 성벽을 올라갔습니다. From beyond the tower, 그 어디죠? 그 전망대 밑으로 of the forlaces,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용광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풀무망대라는 이름이에요. 전망대 이름. 풀무망대 그 밑쪽에서부터 시작해서 even on the broad wall, 그 넓은 성벽에 이르기까지 올라갔다. 지금 성벽 낙성식이 끝나고 나서 지금 순례하고 있는 거죠. And 그리고 from above the gate of Ephraim, 에프라임 그문쪽 위로, and 그리고 above the old gate, 그옛 성문 그 위쪽으로, 그리고 above the fish gate, 요거는 물고기 문이란 뜻이죠. 예, 생선문 그 위쪽으로, 그리고 the tower of 하나니에요. 유명한 망대죠. 하나니어 망대 쪽으로, 그리고 더 타워 오브 메아 망대, 이분 바로 언더 쉽 게이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문 이름입니다. 양문까지 그 순례를 했다는 거죠. 앤 그리고 데이 그들이 스투드 서 있었어요. 스티어 움직이지 않고 인더 프리즌 게이트 옥문 안쪽으로 안쪽에서. So 그렇게 스투드 서 있었는데 누가 더투 컴퍼니스 그두 그룹이 어브된 그들 중에서 여기 후죠. 이제 형용사절이라는 걸볼수 있겠는데요. 얘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 gave 드리는 뭐를 thanks 감사를 드리는 in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전에서, and 그리고 I, 나와 the half of the rulers, 그 지도자들 중 반, with me, 나와 함께, 그 반이 함께 지금 움직였다는 얘기죠. And 그리고 the priest, 그 제사장들을 보면 엘리아킴, 마세야, 미니아민, 미차야, 엘로에나이, 지카리아, 하나니아, 이런 제사장들이 트럼펫을 불면서 따랐다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엔 그리고 마세야, 세마야, 엘리잘, 우찌, 제호아난, 말키자, 엘람, 에절, 이 사람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했다는 걸알수 있겠고요. 엔 그리고 더 싱글스, 그 찬양대원들이 생 노래 부르다, 그러니까 찬양했다는 거죠. 뭘로? 라우드, 큰 목소리로 위드 제라이야 더디 오버시얼, 그그 감독자인, 그러니까 책임자죠. 책임자인 제라이야와 함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 그 대장이나 지휘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어서 또한 대때이 그때 대이 그들이 offered 드렸습니다. 뭐를? Great sacrifice, 엄청난 양의 희생을, and 그리고 rejoiced, 기뻐했어요. For 왜 그러냐면 God 하나님께서 and made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them 그들로 하여금 rejoice 그 기쁨을 기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요. With great joy, 엄청난 기쁨으로, 큰 기쁨으로, the wives 아내들과 어서 또한 and 그리고 the children 그 어린이들도
rejoiced, 기뻐했습니다. So that 그리하여 the joy, 그 기쁨이 of Jerusalem, 제루살렘의 그 기쁨이 was heard, 들려졌어요. 이 수동태죠. 제루살렘의 조이 기쁨이 들었다는 게 아니고 이게 들려졌어요. 어디에? 이분 바로 far off, 멀리 떨어진 곳에까지. 이게 함성이 얼마나 컸던지 멀리 떨어진 다른 동네에서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And 그리고 at that time 바로 그때 뭘 있었어요? 뭐가 some appointed 그 약간의 이, 그 지명된 사람이 over the chambers 그 방, 이게 곳간이죠. For the treasures, 그 보물창고의 곳간을 지키는 사람으로, for 왜냐하면 the offerings, 그 예물들과 for the first fruits, 그 만물 첫 열매죠, 들과 for the tithes, 그 십일조 그것들을 together 모으기 위해서 into them 그들 가운 그 여기서 them은 그 방을 얘기하는 거죠. Out of the fields, 들판에서 of the cities, 그 성읍에 속한 the portion of the law, 그 율법의 이 목, 율법에서 정해진 몫이죠. For the priests, 누구에게 제사장들과 and the Levites,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for Judah. 그렇게 이제 그리하여 그 주다 아가 rejoiced 기뻐했어요. For the priests 그 제사장들과 for the Levites 그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요 대시 후죠. 이 레위츠가 누구냐면 요게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 waited 그 시중 드는 누구를 제사장들을 시중 드는 그 레위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And 그리고 보스 양쪽 누구? The singers 그 가수들과 찬양대원들이죠. And the porters 그 수위 문지기들 그들이 kept 지켰어요. 뭐를? The word of their God 그들의 하나님의 world가 work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세요. 일 그러니까 봉사하는 일이란 뜻이죠. 그리고 the word of the purification 예, 성결스럽게 하는 일, 이거를 한글 성경에서는 결례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정결하게 하다라는 하는 그런 일을 얘기하는 거죠. According to the commandment, 뭐를 이 명령을 따라서 of David, 데이빗 왕이 정한 그 규정에 맞춰서 그리고 of Solomon's son. 요 히스가 누구예요? 데이빗이죠? 데이빗의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서 정해진 그 규례에 따라서 For in the days of David and Asaph of old 그 옛날 데이빗과 아삽 시대에 이런 뜻이죠. 대열 유두부사기 때문에 해석은 생략하고요. 월 있었어요. 뭐가? Chief of the singers. 찬양대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songs of praise. 찬양하는 노래가 있었고 thanksgiving unto God.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이 in the days of 주룹바베어, 주룹바베어가 그 재임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그리고 in the days of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그 행정관으로 있었던 그 시대에 gave 주었어요. The portions of the singers, 그 찬양대원들의 이 portion이 지금으로 말하면 월급이란 뜻이에요. 그 pay와 and the porters 그 문지기들의 그리고 everyday 매일같이 his portion 그의 몫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And 그리고 they 그들이 sanctified
성결스럽게 했어요. 뭐를 holy things 그 성스러운 그 물건들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얘기하는 거죠. unto the Levites 그 레비 사람들에게 더 그리고 더 레비츠 그 레비 사람들이 역시 sanctified 정결스럽게 했어요. them 그들 스스로를죠. unto the children of Aaron 에론의 그 후손들에 대해서 온 대때의 그때 대의 그들이 지금 요 그때는 느헤미야, 에즈라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귀환했을 그 당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읽었습니다. The Book of Moses, 모세스 장군의 그 책을 in the audience of the people, 그 백성들의 이게 뭐 청취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는 중에, and 그리고 디어는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found 발견이 됐어요. 뭐가 라이튼 쓰여져 있는 것이 발견되는데 그 쓰여져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데트죠. 그 쓰여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 the 아모니츠 아몬 사람들과 더 모아비츠 모압 사람들은 이게 주어져. should not come 들어오지 못한다. in the congregation 그 회중에 of God 하나님의 회중에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얘기죠. forever 영원히. 비코즈 왜 그들이 들어올 수 없냐면 대의 그들이 이건 만나다가 아니라 영접하다 그런 뜻이에요. 영접하지 나타 않았기 때문에 누구를 더 출드럼 이스라엘 후손들을 위드 브레드 빵과 위드 와를 물 먹을 물을 가지고 버트 오히려 요낫 버트죠.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이얼드 고용했어요. 누구를 발람 선지자죠. against them 그들을 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서 that 그리하여 he 그가 should curse 저주했기 때문에 them 그들을 요 그가 누구예요? 발람이죠. howbeit 그럼에도 불구하고 our God 우리 하나님께서는 turned 돌이키셨어요. the curse 그 저주를 into a blessing 오히려 축복으로. Now, 이제, it came to pass, 이 일이 일어났는데, when, 언제, they,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느헤미야하고 에즈라 시대에 그 귀환한 백성들이죠. had heard, 들었을 때, 뭐를? the law, 율법을. that, 바로 그때, they, 그들이, separated, 분리했어요. from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부터? or the mixed multitude 그 혼합된 군중들로부터 여기서 혼합된 군중이라는 것은 이방인들과 섞여 살은 이란 뜻이죠. and 또한 people this 이전에 엘리야십 the priest 제사장 엘리야십이 having the oversight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얘를 부위라고 볼때이 oversight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뭐에 대한 of the 감독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뭘 of the chamber 그방 무슨 방이죠? of the house of God our God의 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대한 그 곳간을 관리하던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가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was allied 동맹을 맺었어요. unto 토비아. 이 토비아도 문제 있는 사람이죠. 이 토비아와 여기서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왕래했다라는 얘기하고 같은 말입니다. 왕래를 했었다. and 그리고 그가 had prepared 준비했어요. for him 그를 위해서 great chamber 큰 방을
거기에서 폴타임 이전에 데이 그들이 레이드 놓아두었던 뭐를 더 미터 파링스 그 화재 자 소재에 필요한 그 재료들을 더 프랭킨센스 향유 앤더 베세어스 각 기명 그 그릇들이죠 더 띠터스 오브 더콘 옥수수의 11조를 더 누와인 그 포도주 앤디 오이어 올리브 오이어 위치 그것들이 워드 커맨디드 명령이 됐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명령이 됐었냐? To be given 주라고 그러니까 주어지게 누구한테? To the Levites 레비 사람들 더 싱글스 찬양대원들 더 포럴스 문지기들 그리고 더 오퍼링스 오브 더 프리스트 제사장들의 그 드리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런 것들로 쓰여지게 규정이 돼 있었다는 얘기죠. But 그러나 in all this time 이때 예 was 이게 이때는 언제예요? 지금 이제 포로에서 막 귀환했을 그 당시죠. Was not 없었어요. 아이 내가 at 저루살렘에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는 누구예요?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이제 저루살렘에 이때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for in 2 2 30th 3년 동안 a year of Artaxerxes king of Babylon 바빌론 황제 알닥세르세스의 2년에서 3년 되는 그때에 came 내가 돌아갔어요. 아이 내가 언투 더킹 황제에게 왜냐하면은 시간을 너무 오래 지금 비게 됐으니까 and 그래서 after certain day 몇년 지난 뒤에 이게 certain day가 그야말로 계략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day라고 해서 2, 3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 오고 가는 데만도 몇 개월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야, 이게 2, 3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황제한테 내가 도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었어요. 제루살렘에. 그리고 이게 아주 어려운 문장이에요. Obtained. 그러고 나서 이렇게 2, 3년 지난 뒤에 그 황제한테 돌아간 Obtained 얻었어요. 허가를 얻은 거예요. 결재를 맡은 거죠. 뭐를 허가를 맡았냐면 이게 Obtained의 목적어예요. 내가 그 느헤미야죠. Live up. 떠나도 좋다는 걸 누구를 더 킹, 황제를 이 허락을 다시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지금 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벌써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느헤미야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Thank you.